Take your rip, baby, take your rip. Take your rip. 직접 보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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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운데 보시고. 자. 10주년인 만큼 저희 대리분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할 텐데 예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시륜과 달리기를 출전하는데 그래도 잘하지 못해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대단해요. 너 죽을 것 같다. 여기 가봐야 돼요. 여기 이곳에 체육관입니다. 아육대를 하는 체육관. 저희가 여러분이 모르시겠지만 혹시 매우 엄청 더워요. 아육대 인사 소감 한번 얘기해보세요. 가만 보겠습니다. 너무 시민 나라니까. 이거 볼까 우리? 이거 앞에? 의견을 잘 해봅시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게임을 진행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냥 저희 실은 방금 처음 넣는 거거든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일 벼락치기. 네, 당일 벼락치기. 저번에 우승이가 뛰는데 저희도 목표가 예상에서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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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모든 멤버가 하나씩 가기 때문에 원래 이제 누가 운동을 잘하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원래 이런 거 이윤대 포인트라. 죄송해요. 미리 죄송합니다. 보지 마세요 방송. 다닐게요. 멋있는 춤에 시대 이미 졌어. 저 세상 괜찮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아이돌 아육대 자 7인인 곡 이제 강민이랑 수다 떱시다. 제가 오늘 형들 씨름 나온 거 봤는데 원래 그 씨름이 동원이 형하고 누구야 용수 형이 나가야 돼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연영하고 인찬이 형이 나왔거든요. 생각보다 잘 버텨주긴 했는데 연습도 못하고 이길 수 없었지만 여러분들이 응원해준 덕분에 재밌게 신나게 하고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현이 형이 이겨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역시 기현짱. 사실 저도 씨름 나가보고 싶어요. 오늘 보니까 재밌더라고. 아, 잘 나오고 있죠? 잘 나오고 있지? 제가 나중에 잘 돼서 씨름을 나가는 거야. 여러분 기대하세요. 제가 사바닥 잡고 바로 도망가고 진짜. 아 맞다, 멍 때리기 있어요 저. 멍 때리기 할 것 같았어. 아 그 멍 때리기 진짜로 그때 제가 진짜 졸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초반에 좀 잠들 뻔했어요. 제가 이렇게 멍 때리고 있을 때 앞에 배러 여러분들이 있었어요. 배러 여러분들 자리라서 그때 여러분들 보고 있었는데 막 강민아 그만해 하면서 소리 질러서 그때 좀 웃기고 재밌었어요. 다음에 저희가 한우 다 챙겨갈게요. 빠이빠이. 다음번에 메달 챙겨서 배러 사한테 보여줄게요. 배러 사랑해.
영미 잘 쉬고 있었어? 영영 해마까지 끝내고 왔습니다. 에이야 아웃 끝! 당연히 이렇게 빠르게요. 와우 예 자고 있었네요. 잤네. 어 힘이 좋네. 잤네. 좀 더 좀 더 잤네. 좀 더 살아났네. 아, 네 저희가 이렇게 첫 아이언맨을 나왔는데 아 너무 재밌었어요. 네 미소폰이 너무 재밌었어. 다음에 좀 더 다양한 장르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첫 아이언맨이어서 팬분들과 소통을 더 많이 못한 것 같은데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아이언맨하면 팬분들 소통도 많이 하고 더 재밌게 매달 갔다 가겠습니다. 동원이 형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원이 형도 같이 와서 다음 아이언맨은 동원이 형 매달도 따고 우리 같이 다 매달 같이 따고 공들이기 제가 또 따가겠어. 네 그럼 아무튼 너무 오늘 재밌었고 그렇죠? 너무 재밌었죠. 미소뿐이 미소뿐이 다음에도 또 오고 싶어. 오케이 그럼 오늘 저희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리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승마, 양변, 볼링, 이스포츠 와 대단합니다. 개수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에 개수 나가는 걸로.